아까 들어보니까 야 그거 재밌겠다. 야 비게도 오늘 야외에서 방송 존나 한다네. 야외에서 방송 존나 하는데 그분들의 택시 기사를 해드리는 거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어. 근데 씨가 또 모기 소리 듣겠지? 다들 술 먹은 것 같으니까 다들 한 분 한 분 집에 데려다 드린 건데 모기 소리 존나 드릴 거야. 시청자분들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진짜 생각지도 않게 하랑이가 하랑이랑 예빈이랑 야외 방송을 하고 있고 나오라고 선뜻 그래가지고 자 여기 차를 세우고 얘기 좀 하자. 남순이 혼자 있고 여자 둘이랑 있다고? 야 거길 내가 먼저 간다고 얘기를 어떻게 해. 집에 가서 배그나 쳐 하라고. 일단 오늘 야킹 DJ분들 다 했는데 우리는 오늘 야킹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잖아. 강남역 구경 한번 해. 오늘 내 시청자들 강남역 안 보이셨어. 구경 한번 해. 아까 세아 방송 잠깐 보니까 세아는 큐브에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큐브죠. 카니발로는 좀 그렇다고. 내 차가 부끄럽냐 이씨. 왜 그러는데 이씨. 람보르기니로 하라고? 람보르기니로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예. 람보르기니로 하면 강남역에 여기 너무 자주 출몰해가지고 눈물 것 같고. 일단 구경 한번 해. 아까 운전하면서 오는데 막 길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중간에 도로 중간에 막 남자 누워있고 그러더라. 야 근데 오늘 세야 야킹대전 나갔으면 진짜 재밌었긴 재밌었겠다. 나도 나갔으면. 근데 뭐 아까 잠깐 보니까 영민이 형이 우승한 것 같더만. 영민이 형 잘 돼야 돼. 남순이 좀 구해줘라. 남순이 혼자 뻗었다. 남순이 어디인데요? 아이 모기 소리 들어. 여자들은 어디 가고? 여기서 계속 직진하면 밀크기네요. 아따 사람 많다. 벌써 며칠째. 지송이는 같이 안 나왔어? 아 근데 또 그 방송에 뭐 K 혼자 있다 이런 거 그쪽 방에도 물타기 돼서 또 나 욕 존나 먹겠네. 그런 걸 보고 플러충이라 그러죠. 제 팬분들은 그러시면 안됩니다. 근데 여기 나는 중간에 커피숍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 진짜 여기 진짜 뭐 오른쪽에 오징어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야외 테라스 좀 크게 해가지고 커피숍 생기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진짜 대박 날걸.
저기 엔젤이너스가 저기 끝 쪽에 있긴 있는데 요 중간쯤에 있잖아. 여기 진짜 가만히 앉아있으면 볼 거 존나 많아요. 방금 요 앞에서 여자 봉을 따던 사람이 또 저기 앞에 가서 다른 여자 봉을 따고 있고 또 다른 여자랑 봉을 따고 있고, 난 여기서 술 마시고 2시간 뒤에 나왔는데 걔는 또 다른 여자랑 또 술집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나 좀 약간 그거 있다? 내로남불? 이렇게 운전하면 사람들 많은 이런 곳 가면 아 좀 나와주지 좀 약간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걷고 있어도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인상 쓰면 쳐다보는 거 있잖아. 아니 씨발 사람이 먼저지. 중계하시는 분들, 중계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좀 세워야 되겠다. 사슴님 왔다고? 사슴이 안녕! 방송 잘했어요? 야. 야, 나 남친이 만약에 데려다 줄 거면, 나, 내 방송 끄고 싶은데? 하랑이도 왔다고? 하랑이 안녕! 이 새끼 남친이 혼자 자는데요? 진짜 미친 새끼인가? 진짜 미친 새끼인가? 취해서 잔다고? 지송이가 가는 중이라고? 일단 가봐, 할 거 없잖아. 아니. 그래 가자. 집에 나고 모셔다 드리지 뭐. 하필 카니발 타고 왔네. 존나 웃기네. 아니 가라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래 가자라고 내가 얘기했으면 그냥 그 조용히 계시는 게 그냥 뭐 집에 모셔놔 드리죠 뭐. 차키 어디 갔지? 계산은 지가 하겠지. 그래 물타기 하지마.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니까. 계산은 키가 하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지갑인잖아 이씨. 뒤돌아 맞고 싶나 이씨.
벌써 며칠째. 근데 존나 갑자기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미끼를 딱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팬인 거야. 내 팬이라 가지고 지송이 여기 앞에 카니발 한 데 있는데 지송이 아닌가? 15번 방? 진짜 미친 새끼인가 이거. 가서 가는데 뭐 막걸리 한 병 사갈까요? 상가 고순의 명복을 빕니다. 존나 조용히 가서 차키를 넣고 야! 이거 남순이 차 맞냐? 이거 남순이 차 맞냐? 이거 맞냐? 혹시 이거 남순이 차 맞아요? 아, 찍마야? 오. 좋아. 좋아. 너 방송 나오면 안 되냐? 좋아. 좋아, 좋아. 야, 쩡마야! 네. 저기 앞에 카니발 한 대 더 있거든? 네. 저기 타 있어라. 그, 얘기하지 마. 씨, 왜 이렇게. 자. 가볼까? 오늘 일단 차 파밍 달달하고. 파밍 달달하고 파밍해서 집에 가서 흰 카니발이랑 까만 카니발이랑 교배시켜야지. 흰 카니발이랑 까만 카니발이랑 교배시켜야지. 그럼 회색 카니발 나오나? 좋아. 아싸. 차 훔쳤다. 아싸. 좋아, 좋아. 차 훔쳐왔어. 차 훔쳐왔어. 어디 갈라고? 뭐, 어딘가에? 이제 밀배 가자고? 미친 새끼들인가, 진짜, 이씨. 근데 이거 내 차 훔쳤다고 가서 얘기하면 안 된대. 딱 나왔을 때 차가 없어야지 존나 당황스러워 하는 거니까. 세야 데리러 가자고? 전화 한번 해볼까? 그래. 저 새끼 뭐 SLK 있다고 까오잖네. 두드러 맞으려고, 이씨.
그래, 대세야. 대야. 어디고? 저 타니마 강사들 국밥 먹으러 갔대요. 국밥 먹으러 갔다고? 네. 어디서 국밥 먹고 있노? 타니마. 어? 타니마. 타니마? 그게 뭐지? 그래, 누구랑 있노? 영민이랑 둘이 있노? 둘이 있지. 여자는 없고? 그럼 있겠냐, 이씨. 없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 큐브 쪽에 잠깐 갈 테니까 얼굴 잠깐 볼 수 있나? 와. 오케이. 그럼 일단 전화 끊지 마. 나 지금 다 왔거든? 여기 그쪽으로 쭉 들어오면 참이마 감자탕 뭐야? 참이마 감자탕? 알겠어. 지금 갈게. 앞에 너 혼자서 잠깐 나올 수 있어? 알겠어. 잠깐만. 좋았어. 새야 파미. 박 대세 어딨노? 박 대세 어딨노? 여기인 것 같은데, 예전에 지코 형이랑 나랑 저기 있네, 새파밍. 저 조금만 해, 저기 있네. 와, 따마, 씨발. 저게, 길이가 다가? 대세야, 타라! 왜? 타봐라, 나 할 말 있다. 나 라이터 줘. 라이터? 일단 타라. 열로 줘. 왜? 담배 빼도 돼? 담배? 담배는 좀 옆으로 돌리면 안 돼. 옆으로 이 각기 세우면 담배 하나 피게. 잠깐만. 스마트 키가 실내에 없습니다. 시동 끄면은 운전 안 돼. 그래? 이거 니 거 검은색 아니야? 네, 이거 방금 파밍 하나 했다. 어디가? 어? 지금? 일단 점심은 국밥 먹기로 했는데. 국밥? 영민이 형 두 개 먹겠지? 니도 나한테 파밍 당했다, 지금. 남순이 방종했다고? 좆됐네. 좆됐네. 남순이 잤네? 니 술 존나 많이 마셨네. 나 그렇게 많이는 안 먹었어. 술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야, 근데 이거. 근데 나, 영민이 형. 영민이 형 뭐 하는데? 밥 먹고 있다고? 야외장 구식. 알겠어. 그럼 하나만 부를게. 영민이 형이랑 나야. 영민이가 누구야? 아, 맞지. 영민이가 누구야? 근데, 내가, 내 방에 물타기가 존나 돼가지고, 남순이 형 잔다고 챙기라고 막 이래. 물타기가 존나 돼가지고. 그래서, 밀크 앞에 갔어. 그 앞에 지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밀크 앞에 가니까 남순이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콩 쳐서 왔거든? 근데 남순이가 방종을 했네? 무방한 거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이제 도둑놈 됐는데 어떡하지? 오케이. 뭐야 이거 스타렉스, 보도렉스야 뭐야? 야이씨! 카니발이야? 오니발! 급 있네. 그래도 남순이 급 있어. 페이크 카니발 한번 찍어. 야이씨 감태야 이씨! 하세요! 가, 그 야킹가. 야킹가. 근데 오늘 야킹 어땠는지 재밌잖아. 오늘 근데 컨텐츠 괜찮더라. 잘했지. 잘했지. 근데 영민이 형 걸로 하니까 18,000에서 1,400까지 내려갔어. 세야. 안녕하세요 형님. 오케이 나이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우리 셀카 찍읍시다. 오케이. 네 형님 따랑해요.
배터리 붙이고 안 붙인 거야. 아, 형 운전 중에 배터 하셨 배터 하셔야지 형님. 네, 네. 아, 악세는 팔이 짧아서 발 뻗어도 돼요? 반가워요, 진짜. 네, 형.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한번 봤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에요. 네, 나이가. 저 25살이에요. 존만한 새끼. 죽는다, 잡히라, 동생아. 어? 씨발, 문신 꺼내야 되네, 이거. 문신 어딨노? 아, 없네. 오늘 발토시 안 하고 왔다. 원래 아닌지. 근데 좀 약간 주작으로 또 재밌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남주가 진짜 취했는데 이거 진짜 차동도 뚫는데 어떡하지? 그 새끼 연기야? 한두 번 보냐, 이씨. 어떡하지? 차 갖다 주러 가야 되는데. 응? 아니야, 괜찮아. 그럼 이거 계속 타고 가자고? 영민이 형도 버리고 남순이도 버리고 다 버려? 아, 영민이가 누구냐니까. 아니 리온 컨텐츠에서 1등 하신 그... 아, 아무리 그래도 그분 방송으로 켰지만 그분이라고 칭할게요. 어, 그분. 와, 시청자 10분, 11분의 1로 떨어뜨린 사람 처음. 어, 뭐야? 내 카니발 타고 가는데요? 지성씨가 들어왔네. 네, 아니! 야, 내 카니발 타고 간. 이 새끼 찍마, 이 새끼. 그거 하지 말라니까. 누구 찍마? 어, 그 남주씨한테 하겠더라고. 아, 진짜로? 아하하. 야, 어떡하지? 옛날에. 어. 거기도 F4였잖아. 아, 그치, 그치, 그치. 남순, 찍마, 순호, 창민. 어. 5년 전에. 그때 또 잘 나가는 F4 있었는데. 세야, 은우. 하늘, 선우까지 말해줘라, 이씨. 아무리 봐도 무서워지. 아니, 나무 누구 몰라. 야, 근데 이게 이 차, 내 차 들고 갔는데 어떡하지? 내 차가 더 비싼 건데. 아, 여기는 좀 약간 밋밋하긴 하네. 어, 에이, 뭐, 옵션 안 들어가 있노? 어떡하지?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어디가? 누구 없어? 뭐라도 밥이라도 먹던가 해. 누구 없냐고? 응. 방금 전에 나 하랑이랑 그리고 또 예빈이라고. 어, 나 아까 봤었어. 응, 야킹하다가. 어, 그 야킹 준비 전에 봤지. 어. 슴 엔터라고 있거든. 어, 슴부먼트. 어, 슴부먼트. 근데 여기 어디냐? 근데 이거 시동 끌 때 잘 꺼야 돼. 어디 위치 주차장에 대놓던가. 와, 시동 꺼지면 좋대네. 시동 꺼면은 스마트키 없어서 운전 다시 시도 못 걸어. 그럼 차를 갖다 줘야 되겠다. 근데 어, 영훈아 그거 지성 씨한테 키 받아와. 센 차가 너. 세니까. 아, 알지 알지. 오늘 토요일 야킹이야. 알지 알지 토요일 알지. 세. 토요일만 되면 세야가 뭐 거의 뭐 세야 형 2예요. 네, 세야 형 2. 남캠 중에는 토요일만 세. 야, 그럼 이거 내비에서 최근 검색해서 가면 되나? 그러면 집 앞으로 가지. 어, 근데 이거 차 시동 꺼지면 좋대는데 기름은 맞나? 어, 기름도 별로 없네. 여기인가? 그 남승이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 논현공 아이야? 그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내 차 타고 가는 로얄 팰리스. 그니까 정확한 주소. 주소 검색. 아니 303호는 괜찮고요. 주소 서울시 강남구. 임페리얼 호텔이요? 야, 니 영민이 형 방송 봐봐. 아, 아니네? 영민이 형 뭐라 한대? 249-6번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인천 남구 주안동 961-7번지 안 간지 오래됐지. 나보고 새야 개 쓰레기 새끼라고 못하게 되는데. 아 진짜? 오케이 여기 잠시만. 아 그럼 여기는 새업인가? 아 그럼 영민이 형도 태워. 국밥 오. 먹지 마 이씨. 오케이 6,000명이 새업이고 1,600이 쓰레기 새끼. 오케이 6,000명 따라. 오케이 6,000명의 팬덤을 얻는 거랑 1,600명 안티. 오케이 좋았어 이거 따라가. 근데 중요한 거 거기 영훈이 있지 않냐? 아 영훈 퇴근했지. 아 퇴근했어? 아 근데 방송이니까. 근데 대세야 응? 우리가 진짜 저희 여기서 강남역 사람 많은 데 말고 저기 어디야 뭐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시동 꺼지면 웃기긴 하겠다. 야 씨발 그건 큰일나. 예능 한번 찍어? 밀어가야 돼. 아 하지마. 아 유튜브 유튜브에서 편집 아, 잘하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가 이제 차를 존나 미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 안 밀어줘. 채팅이 보고 있나? 응 보고 있어. 일단 로얄 팰리스로. 왜? 머리 진짜 취한 거 같은데. 나 머리카락이 돼. 그럼 취했어 안 취했어? 아 한 40-50%야 뭘 아래나 강한가?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방송 꺼지고 나서 물으면 강한가?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거. 아 근데 씨 고추장 정장이고 어디 가냐 이씨. 아, 여기 창이와 여기서 그냥 양민이랑 같이 국밥 먹어. 근데 일단 차 갖다 주고. 어. 차 갖다 주고 나서. 오케이. 영민이 형 방송으로 이제 켜져 있는 거지. 여기서 8분 거리거든요 시청자분들. 아 피곤하다. 어제 방송했나? 어디 쉬었지? 뭐 이사 때문에. 이사 언제 하노? 하고 있어 지금. 어? 미친 새끼들아 차 내놔라 좋은 말 할 때. NS 남수이. 그게 누군데? 뭐 미친 새끼요? 뭐 요가노 BJ들끼리? 오케이 신고해. 신고해. 야 그러면 남편 니가 1등해라. 아니야 2등 할게. 아 토요일은 아 있어. 그러면 영민이 형 1등 시켜. 남순이 가면 남캠 1등 자리 영민이 형 줘. 영민이 형 줘. 야 그건 안 될 것 같더라. 왜 그 오늘 했는데 여자 4명한테 물어봤는데 영민이 형은 뭐든 다 되겠지만 하나가 안 된대. 어떤 거? 아가리에서 똥내가 난대. 아! 그거만큼 게스트나 합방에 취약한 게 없지. 자, 최군 형한테 방송 좀 배워야 되겠네. 그 형 맨날 아가리 칙칙, 어? 이 새끼 뭐 세군이고! 향긋하잖아, 이씨. 뭐, NS 남수님 아직까지 요가나? 야, 지금은 없어. 없어? 아 매워. 그러면 이번에 집들이 방송 하겠네. 해야지. 그럼 뭐 혹시 그분 오시나? 누구야? 아 주방이모. 왜 주방이모가 됐지? 아이씨. 일단 처음에는 그걸로 하려고 첫회 하고 2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2회까지 안 비지게 많아서. 그거보다 일단 1회는 비글즈로 가는 게 맞아. 아 좋지. 비글즈로 한번 안 보인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너 비글즈야? 비글즈지 아침부터. 비글즈야? 근데 이번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철거가 말해주겠지.
오늘 보성, 보성이도 같이 방송했다며. 응, 보성이 데이트 같이. 집에 갔나? 한 30분 하고 갔어. 도와주러. 아, 진짜? 응. 느글지래. 아, 처음엔 비글지 안 해도, 만약에 이게 해체가 된다더라도, 마지막으로 뭘 하든 간에, 그런, 이제, 앞으로 잘 지냈냐,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그런 거, 소통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 해가지고, 근데, 지인분들 하면 너무, 종목질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축하받고 싶긴 해.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막상, 하려고 하잖아, 못한다. 나 이게, 저기 또, 저희가. 그래서 내가 비글즈만 일단은 한다는 게, 저희가 막 이렇게 뭐 팬덤이 완전 크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핏반다고 욕이나 쳐먹지. 세아 시발놈이라 이랬는데 방금. 어? 영민이 형 세아 시발놈이라네. 근데 영민이가 누군데? 미안하긴 한데 오늘 난 영민이 형 방송에서 할 만큼 했어. 저 원래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돼서 2시간 10분 했어. 근데 진짜 좀 약간 오늘 멘탈 나간 것 같네. 멘탈 나가진 않은데 오늘은 근데 이런 방송이었어. 그러니까 1등을 했으니까 내가 주도권을 해가지고 리더십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그 BJ의 색깔 살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내가 서브한다고 해서 애초에 트립을 해서. 그러면 오늘은 네가 별로 응? 한 게 없네? 아 나는 뭐 아, 한번 해보세요! 했지. 자 해보세요! 난 존나 했죠. 해보세요! 나 존나 했어. 그래? 열심히 했어. 다음 회 언제 하는데? 이게 약팀 대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참여자는 너도 한번 나와줘야 돼. 아 그 보성이 나온 것처럼? 어. 오. 라스트. 얼마 주는데? 어? 아니 요새 별풍 못 받아요. 네. 미안. 저 열정계이라. 아 그래? 미안하다 친구야. 아예 뭐 새하고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지. 나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 그거 한 번도 하고 싶은데. 뭐? 캐새끼? 캐새끼 아니지. 뭐야? 캐새였나? 새끼였나? 모르겠는데. 미녀 아닌데? 그 있잖아 그 아 그 세순캐순 이거 번개띠 어 그것도 괜찮지. 그냥 야외 방송으로 갑자기 뭐 어디 몇 번 방으로 오세요 팬이신 분들 그렇게 네. 하고 나서 저희가 방송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순이랑 너랑 우리 팔고 이거 하는 것도 괜찮지. 한 번도 그림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그래도 뭐 한 건 아닌데 야외 방송 잠깐 했던 건 적이잖아. 부산 갈 때. 야, 네 유튜브 편집 그거 진짜 잘 만들었더라. 그거 뭐야? 잘못된 만남. 그 뭐였지? 아, 그 뭐냐면 남순이랑 한 거. 남순이랑 니랑 내랑 좀 약간 삼각관계처럼 내가 남순이를 좋아하는데 너한테 남순이를 뺏긴 것처럼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존나 잘 만들었더라고. 여기에서 철구 남순 K 세아요. 철박이들한테 실컷 두드려 맞겠네. 나? 맨날 두드려 맞아. 아니 나 말이야 나. 그러면 너? 에이 저 병풍 새끼 왜 온 거냐? 네. K도 팔구야? 헤헤 까도 되겠다. 아 근데 팔구가 진짜 제일 많이 타야지. 아프리카 팔구가 존나 많아요 진짜. 잘 나가시는 BJ도 89 많고. 근데 예전에는 87 라인이다가 89 맞아. 바뀌고 또 이제 또 바꿔 이제 90 뭐 91 9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87 옛날에 코트형, 범프형, 뭐 효근이형 진짜 87 라인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89죠. 맞아. 근데 뭐 당분간은 안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네 때문이라도 나 열심히 해야 돼 난. 왜? 너네가 너무 잘해서. 아, 뭘 잘해. 열심히. 아 로이조 왜요? 근데 로얼 필립스한테 내 차 어디 있지? 주차장이 들어가야 돼. 주차장인 거 아니야? 지동 씨한테 전화해 볼까? 주차장 아 주차장 여기구나.
근데 박남순 아직 존나 취해 있어요? 아까 지성이가 와서 깨울 때도? 지성이 퇴근. 이분도 좀 타이트하던데. 너 오늘은 좀 취해서 챙기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전에 여자분들 오신 분들은 누구야? BJ야? 모른다. 나 잠시 보고 썸네일로 나오길래 봤는데. 그럼 우리 303호 갈래? 303호야? 어, 303호라고 그러던데. 팬이라고. 쇽블리. 아, 팬. 서울대 남숙이 개쩌네? 지송이 쉬는데 온 거 아님? 몰라요? 내려오시긴 하려나? 저 방금 보고 있지 않을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영훈이한테 주동식 번호는 다시 알려달라 하긴 해. 지송이 번호 그대로인가? 아, 번호 안다. 아, 내 차 주세요! 아, 내 차 주세요! 잘못했어요! 야, 지송아, 내 차 좀 넣어! 어, 꺼져있네. 그래, 나 지송이 번호 알거든. 아니 내 차 주세요. 이거 5만 6천 킬로 탄데 미쳤나 진짜. 현우 전화해볼까? 야 내 차 달라고. 이거 차는 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아니 내 차. 아 미안 잘못했다 현우야 제발.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왜냐면 시동 끄면 끝이니까. 그니까 기름도 없는데. 나 한번 올라갔다 올게. 내 주소는 알아. 갔다 올게. 갔다. 야 근데 대세야. 어? 내 버리지 말해. 아이씨 미쳤냐. 내다 임마. 대세야 내 버리지 말해. 아 미쳤냐. 이봐 스마트키 실내에 없다고. 지금 큰일났다. 잘 가라고요? 넌 각이라고요? 와 채팅창 존나 빠르다. 개부럽다. 어떡하지? 케이야 니가 튀자. 뭐 일단 문은 잠궜어. 일단 뭐 문은 잠궜어. 이 방인데. 아니 지금 다른 방 팬분들 많이 오셔서 채팅창 빠른 거잖아. 나 아까 그 하랑이랑 예빈이랑 방송할 때도 채팅창 저 느려서 짜증났어요. 얘기는 안 했는데. 형들 설명을 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 그 여자 BJ분들이 합방하고 나서 그분들 강남역에 떨궈졌는데 남순이 혼자 취해서 잔다 룸에서. 그래가지고 자꾸 챙기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송이가 딱 왔는데 지송이가 먼저 거기 남순이한테 갔어. 근데 밀크 앞에 남순이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파밍 했거든요. 예. 근데 케이야 왜요? 올라갔니? 근데 내 차 들고 도망갔어요. 근데 케이야 아니 왜요? 근데 진짜 장난치고 박대세 없어졌는데? 뭐야 이쪽으로 안 보여. 잠깐만. 전화해보라고? 설마?
아, 데려온다고? 어, 준규야, 데려올게. 잠시만. 어? 문 열어주신다. 잠만. 어? 세아를 믿어? 아이. 오겠냐, 아저씨. 아니! 니 차 타고 세아가 운전해서 영민이한테 간다고? 그럼 이거는요? 세아 방송 켰다고? 아니 내 차는요? 아이씨, 세아 검색하니까 신인 낭캠 음악 힐링 27시간 대세 BJ 세야짱. 이게 뭐야 이거? 는 어디 갔어? 대세 는. 넌 택시 타고 가라고? 그럼 내 차는요? 남순이랑 세아랑 사귀는데 너만 눈치 못 가고 있었다고? 그냥 차 선물로 주자. 차 잘 쓴대. 어떡하지? 뭐 전화가 오는데 왜 전화 안 받아줘? 야, 전화기 내 걸렸는데? 어, 세아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 그 지성씨랑 일단 니 차 타고 올라가니까 니 그 차키 챙겼고 그 남순이 차 키도 그 챙겨서 올라가 거기 있는데. 아, 지송이랑 내 차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어, 그래. 그, 혹시. 야, 근데 컨디션 하나만 살아줘. 컨디션? 어, 아니면. 오케이, 아니면. 어, 알겠어. 사다 줄게. 미쳐 버린다. 어, 알겠어. 컨디션? 뭐야, 웬 컨디션? 편의점이 어디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주위에 편의점이 없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예. 어, 근데 이 근처에 편의점이 없는데? 뭐야 씨발, 차 파밍 괜히 했다가 존나 개고생하네 진짜. 아, 길 건너 있다고? 알겠습니다.
드링크 먹고 내려라. 진짜 이 새끼들 배그에 미쳤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진짜 언제까지 배그에 빠져 사실 겁니까? 편의점, 편의점. 괜히 진짜 차 파밍했다 고생 존나네 진짜. 나도 어제 2시까지 배그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솔직히 집에 가서 차고 조시고 배그하고 싶긴 해. 그러면 우리 집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뭐 배그하러 가고 싶긴 해. 뭐 지성이가 내 차 타고 가지러 와서 뭐 차를 갖다 주던가 내가 뭐 아이고 내가 시동을 못 거는구나. 자기 잡는다고? 고라니 잡으라고요? 아, 고라니 잡다가 교도소 가요. 노현동인데 여기 좀 약간 그 옆에 길에 있는 노현동이구나. 이쪽엔 전시 진짜 없다. 너희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 맞다, 길 건너편에 불 꺼져 있더라고요 편의점. 차 뭐예요? 차 이거요? 카니발이요. 야 근데 내 지갑도 거기 있네. 컨디션 내 아무것도 없다. 저 삼성페이 같은 거 안 써요. 와 대박. 나 아까 하랑이한테 택시 타고 가라고 만원 줬던 거 뒷주머니에 있어. 와 대박. 뭐야 오우씨. 컨디션 현우 것까지 사야 되겠구만. 여기 앞에 가면 무조건 편의점 있거든. 여기 살면 좀 약간 불편할 텐데, 현우. 노현동인데 옆에 좀 구석에 있는 거라가지고. 요 있다. 나중에 진짜 뭐 야킹 대전에 초대해주면 나갈게요. 세아 팬분들 재밌겠네.
어허. 벤남치 누가 살려줘? 그게 뭐야? 벤남치가 뭐야? 벤남치 이제 인방겔러야. 벤남치 강태종. 강태였어요, 강태. 예. 이간질러라고? 저 편의점 가서 그것 좀 사올게요. 컨디션 좀. 잠깐만 계세요. 세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해주세요 저. 아 네. 네. 컨디션 진행 부탁드려요. 아. 오케이, 더블 급한가 보네. 더블, 더블. 아. 아, 씨발. 이 새끼 차 타고 먼저 갔네. 개새끼, 진짜. 대세야. 내가 네 대가리 위에 있다, 대세야. 뭐, 이 새끼 갑자기 뭐, 내 머리 위에 올라갈라 그러노. 대세야. 내가 네 대가리 위에 있다. 뭐, 여기 참이야, 감배사 도착했네? 도착했네? 도착했다. 뭐, 어딨노? 어딨노, 어딨노? 어딨노? 그 참이막 감자탕이니까 빨리 좀 와주실래요? 국밥 다 먹고 나왔어.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 없어, 딴 데. 딴 데 어딘데? 아니야, 이쪽으로 올 거야. 큐브 앞이라고? 그래? 영민이 형 방송이 있는 거지? 어, 큐브 앞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막대새 잡으러 가볼까? 내 차 어디? 아, 내 차 이건 거 같은데? 이건가? 아, 이거 아니네?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닌데? 트럭인데? 어딨지? 어, 저기 있네. 내 차 어딨노? 근데 내 차가 안 보이는데. 나 설마 이것도 뺏기나? 어? 아, 해주세요. 아, 예. 컨디션은 어디 있어요? 컨디션은 뒷자리에 있어요. 아, 뒷자리에요? 네. 아, 타야 되나? 아, 네, 타셔야죠. 아, 이 새끼, 내가 또 다닐 것 같아? 아! 오케이, 해주세요. 4,000원이지. 아, 일단, 받아, 이씨! 아, 예. 받아, 이씨!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근데 혹시 제 차는. 네 차야? 예. 나는, 바로 이쪽으로 온 건데? 아, 그래요? 예.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었나? 아, 계속 돌아다녀요? 예? 계속 돌아다녀요. 제 차 좀 주세요. SK차 어디 있는데? 증류차? 기동차 들고 왔어. 남준이네. 아,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럼 왜 불렀어요? 컨디션. 컨디션이요? 없어? 4천 다시 내놔. 아씨. 아씨. 짤래. 오케이. 우리 대세 짤래. 아니야.
문 열었네. 아, 시동을 끄면 시동을 못 거는 거네. 어, 키가 어. 없어. 그냥 꺼놓고 남순이 보고 이따 내일 와서 가져가라 그래. 응? 거기 내 지갑이랑 다 있어. 아... 내 노트북도 있고. 저 담배 아. 하나 느긋하게 하나 피게. 아. 형. 수고해요, 준규씨. 아니, 아, 형, 잠깐만. 나도 대세랑 담배 좀 필게. 아. 타봐. 타서 아. 이거 소통 좀 하고 있어. 아, 예, 알겠... 아. 소통 좀 하고 있으라고. 나 대세 담배도 피자. 어, 알겠습니다. 아, 형들 얘기한 테니까 너는 소통이나 해라. 가볼까? 아. 가볼까? 저기요. 왜요? 뭐 하세요? 아, 차 붙이려고요? 아, 오라이. 가볼까? 오라이. 당연히 오라이. 이쪽 붙이게. 뭔 일이냐? 아. 네, 돌리고 차선 바꿔고 돌리고 오라이. 사장님 근데 베이트 안 하셨네 술 취했네. 아, 베이트. 오라이. 붙이세요. 네. 아, 담배 하나 피고 오세요. 아, 진짜. 어, 알겠어요. 네. 얘기 좀 얘기 좀 하고 올게. 잠깐만. 네. 형 하나 테스트 해야 돼. 형 술 마셨지? 술은 마셨죠. 오케이. 그럼 도망갈 일 없게끔. 아, 예.